안녕하세요, 술미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에 다가오는 우리나라 대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을 맞이하여 설날에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칵테일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설에는 우리가 아침에 차례를 지내게 돼 있는데요. 차례를 지낼 때 사용되는 청주가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이 상표에 이제 청주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차례를 지내고 나면은 청주가 좀 남게 돼 있죠. 그 남은 청주를 버리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다음으로 사용되는 재료는요, 과실인데요. 차례 지낼 때 사용되는 과일을 남은 거를 쓰셔도 되시고요. 그것과 함께 집에 냉장고에 있는 다른 과일을 더 썰어 넣으셔가지고 저는 오늘 청주 상그리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용기가 필요하죠. 저희는 지금 예쁜 디캔더를 준비했는데요. 집에서는 그냥 일반 음식할 때 사용하는 보울을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용기를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이 과일은 제가 미리 예쁘게 썰어놨습니다. 뭐 과일 모양은 딱히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그냥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시겠고, 과일 먼저 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청주를 부으면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되는데, 취향에 맞게 좀 달달한 걸 원하신다 하시면은요, 저희처럼 이렇게 설탕 시럽을 조금 더 첨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설탕 시럽이 집에 없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그냥 집에 있는 설탕을 조금 부어가지고요, 네,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일단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 텐데, 용기가 있으면 안에다가 과일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과일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남은 청주죠. 차례 지내고 남은 청주를요, 안에다가 쭉 부어 주시면 되세요. 아이고, 무거워라 생각만. 이렇게 부으면 끝인데, 예, 좀 달달한 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심플 시럽 이제 항상 있어요. 근데 집에는 없으니까 설탕을 조금 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국자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요, 이게 많이 저어주신 다음에 냉장고 안에다가 숙성을 시켜주시면 다음날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으세요. 와인 상그리아랑 마찬가지로 청주 상그리아도 넣고 나서 계속 숙성시키는 것보다는 4-5시간 한 번씩 저어서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냉장고 안에 숙성된 청주 상그리아를 이제 시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글라스는 저는 와인 글라스를 준비했는데, 집에 있는 다른 용기에다가 하시면 되시겠고, 과일을 종류별로 몇 개 꺼내서 담아주시고요, 글라스 안에 청주 상그리아를 따라줍니다. 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그 위 뚜껑을 열어야 돼, 위 뚜껑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 멘트를 왜 해? 너무 많이 외쳐가지고. 계속해, 계속해. 왜 갑자기 마무리를 하십니까? 네. 아니,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자, 이렇게 글라스에 상그리아를 담아주시고요. 네, 그 후에 다른 걸 좀 첨가할 텐데, 일반 상그리아랑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렇게 완성된 상그리아에다가 달달한 사이다라든가 이제 진저에를 첨가해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보통 이제 사이다가 더 많으니까 스프라이트나 사이다를 이용해서요, 당도에 자기 취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율을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맛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뭐야? 그러니까.